25톤 덤프트럭끼리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? 어우, 난리 나겠죠? 예. 덤프 대 덤프입니다. 가겠습니다. 저 위로 올라갈 건데요. 울타리에서 나온 차랑. 아이쿠. 어떤 사고? 풀박차가 여기서 쭉쭉 올라갈 거예요. 그래, 큰 길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런데 굴다리에서 나와요. 이 차는 좌회전할 차였습니다. 풀박차 지나가는데 굴다리에서 나온 차가 꽝. 어느 쪽이 잘못했나요? 예, 둘다 화물을 싣고 있어서 둘다한 40톤 정도 된답니다. 사고 상황 약도를 보면요,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난 여기서 일리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였어요. 요 차는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할 거였어요. 그런데 여기는 굴다리 왕복 2차로네요. 여기는 한대갈수 있어요. 아, 여기서 지나가면 또두개 차로가 되네요. 근데 항상 들어오는 곳을 따집니다. 들어오는 곳. 예. 더 넓은 도로냐 아니냐 할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 곳. 나가는 곳이 아니고요. 나가는 곳이 아니고 들어오는 곳을 기준합니다. 여기는 왕복 2차로. 나는 편도 1차로. 나는 직진, 여기는 좌회전. 여긴 또 굴다리에서 나오는데, 굴다리에서는 잘안 보이면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런데 경찰에서 요 차를 가해 차량을 했답니다. 이분은 제가 직진인데요. 요 차는 좌회전이고요. 예, 물론 여기가 왕복 2차로지만 굴다리에서 나오잖아요. 굴다리에서 나올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의견이십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이 사고에 있어서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좌회전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. 좁은 길에서 빨라 보이는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좀 어렵습니다. 투표 시작. 여러분들의 86%는 좌회전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. 좁은 길에서 빨라 보이는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14%입니다. 넓은 길대 좁은 길이라는 건 서로 직진할 때죠.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. 천천히 돌아야 되니까요. 게다가 여기 굴다리 안 보이는 데서 나와갖고 꺾으려고 그러면, 예, 여기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. 내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죠. 그래서 더 빨리 지나갈 수 있는 차에게 우선권을 주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요. 근데 이 덤프는 아무런 보험도 되지 않는데요. 결국 이 덤프 차주. 그리고 차주가 누구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그 운전자 둘다 책임 있는 거죠? 소송해야 돼요. 소송에서 과연 몇대 몇으로 나올까요? 경찰관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봤다는데요. 물론 이거 정확한 CCTV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블박차의 속도, 상대차의 속도, 속도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여기서 블박차도 좀 조심했어야죠. 쭉 가면서 좌우를 좀 살피고, 아, 그랬으면, 서행했으면, 거울도 있네. 거울도 있어요. 요 차 입장에서는 내가 좀 먼저 들어왔잖아. 내가 들어올 때는 없었어. 없어. 내 좌회전 들어가는데. 근데 왜 빨리 왔어? 저는 제 의견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. 똑같은 조건이면 직진차 우선해야 될것 같지만 여기서 가는 게또 거리가 멀지도 않아 보여요. 근데 블박차가 좀더 상대적으로 빨라 보입니다. 요거는 속도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. CCTV가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. 어차피 소송해야 됩니다. 소송해서 몇대 몇으로 나오는지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.